근육이 뭉치고 뻐근하다면 근막통 주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산업병원 재활학과 김수아 교수입니다. 혹시 최근에 근육이 뭉친 것 같다거나 목이 뻐근하다거나 뒤통수 당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발생한다면 근막통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란 근육 또는 근막 조직 손상으로 통증 유발점이 형성되어 통증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 모든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목과 어깨죽지 등 허리 근육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근막통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발생 원인은 과도한 근육 사용을 비롯해 외상, 스트레스, 수면장애, 피로 등 다양한데요. 평상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TV를 보다가 걸리게 됩니다. 설마 지금도 안 좋은 자세로 시청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결국 다양한 원인으로 과도하게 수축 긴장된 근육이 주변 혈관을 압박하고 자연히 근육으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 내에 압통증이 생기고 단단한 뼈처럼 뭉쳐져서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이 아픈 부위가 주변 부위로 퍼지면서 연관통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통증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게 되죠. 어지러움이나 이명 등 자율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근육이 뭉친 건지 근막통 증후군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근막통 증후군은 진료 중 적절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통증 유발점을 확인하고 압통의 연관통, 국소 연축 반응 등의 증상과 연관성 확인함으로써 근막통 증후군을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유근육통, 관절염, 3차 신경통 등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이 있어 감별 진단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효과적인 치료는 통증 유발점 주사입니다. 국소마취제 등을 혼합해 통증 유발점을 주사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외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체중교파치료 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막통 증후군 증상은 치료 후에 호전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이 반복되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같은 부위 반복적으로 생기면 반드시 가까운 재활학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막통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 유발 요인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바른 자세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근육이 뭉쳐지지 않도록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